2022년 4월 7일 오후 4시 50분경 미국 보스턴의 한 지역 법원 문 밖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흰색 쉐보레 SUV와 또 다른 검은색 도요타 차가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 쉐보레 차 주인 바로 차에서 내려 다짜고짜 도요타 운전자의 머리에 10발의 총을 쐈어요. 5발이 운전자 머리에 그대로 박히면서 도요타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확인 결과 사망한 이는 20대 왕총이라는 남자. 그를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외삼촌 40대 설성아이였습니다. 도대체 이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설성아이는 1978년 설씨 가문의 유일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가 굉장히 좋았대요. 2006년 대학을 졸업하고 한살 연하의 첫사랑 장래희와 결혼까지 합니다. 이후에 그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칭화대학교 생물정보학 연구과에 입학. 뭐 잘은 모르겠는데 뭐 종양이라든지 이런 암, 약물 등등 이런 연구를 시작해요. 그의 공부에 대한 열정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2008년 아내와 논의한 끝에 학문적 연구를 더 발전시켜보고 싶다. 미국으로 가자. 미국 이민 갑니다. 그래서 한 연구소에 들어가 처음 일을 시작하는데, 당시에 그 모아뒀던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내와 되게 낡은 집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해요. 하지만 이 부부는요, 늘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생겨요. 미국 생활 금방 좋아집니다. 2010년 설성아이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고요. 국제 저널에 10개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진짜 이때 그의 명성이요, 정말 자자했었대요. 이리저리 스카우트 제의도 정말 많이 받고, 약간 더 나아가서 몇몇 사람들은 이 남자 노벨상까지 노려봐도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 뭐말다한 거죠. 승승장구하던 이때 더 좋은 일이 겹칩니다.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네. 아내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까지 낳아요. 당시 설성아이는 꿈이 있었어요.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돌아가 내가 공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풀고 자리 잡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계속 미국에 남고 싶어 했죠. 그렇다 보니 고민고민하다 그는 결국 2015년도에 홀로 중국으로 돌아와 유전자 기술 유한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두 과학재단 이사장까지 역임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회사가 있는 중국과 가족이 있는 미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더 흘러 중년이 된 그는 정말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그리고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 모든 걸다 이룬 남자 같았어요. 앞으로 펼쳐질 그의 삶, 말해 뭐예요. 하지만 이런 금 비단길의 인생은 말도 안 되는 가족 스캔들로 인해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설성아이의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셨어요.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노부모님을 돌봐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여동생이었어요. 이 설성아이는 이런 여동생에게 항상 고마웠고 미안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동생 덕에 내가 부모님 걱정 없이 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이루게 됐다라는 그 고마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이 마음 여동생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한날 자기 오빠 설성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빠, 내가 엄마 아빠 돌보느라 우리 아들 신경을 통못 썼어. 오빠가 나 대신 우리 아들 미국 유학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설성아이 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성아이의 조카가 되죠. 조카 왕충의 미국 유학을 도와달라. 당연히 이런 여동생의 부탁에 설성아이는 바로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2016년 조카 외삼촌 따라 미국 가자. 그래서 조카 왕충을 바로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에 입학시켜요. 설성아이는 자기 조카 왕충을 정말 잘 케어해서 잘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외삼촌 설성아이,
자기 조카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설성아이가 어릴 적 결혼해서 미국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를 만난 적도 많이 없었고, 그랬다 보니 성격을 잘 몰랐던 거예요. 사실 조카 왕충은요, 외아들로 집안의 응석받이였습니다. 당연히 학교 성적 똥이었고요. 학교에서 맨날 패싸움질, 친구 때리고 삥 뜯고, 말썽을 하도 부려가지고 학교 내에서도 양아치로 알아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적이 꼴찌인데 대학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갑갑해진 이 설성아이의 여동생이 이제 자기 오빠 설성아이한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아들 미국 유학 좀 보내달라고. 미국에 오긴 했지만 왕충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름 설성아이가 어학원까지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조카가 빨리 언어를 습득했으면 하는 바람에 설성아이가 일로 출장이 많았어요. 그럴 때면 집에 아내와 어린 두 아이만 있었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길까봐 늘 걱정이 됐었던 그런 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싸리 집에 조카, 남자가 한명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설성아이가 왕충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지내게 한 거예요. 이때 엄연히 왕충 19살로 거의 뭐 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눈에는 여전히 아가로 느껴지죠. 여튼 그렇게 왕충과 설성아이 가족이 다 함께 지내게 되는데, 여기서 알게 된 겁니다. 아, 왕충이 내가 생각하는 착한 조카의 이미지가 아니구나. 얘 완전히 다지 마음대로 해. 집 밖에 모르는 애구나. 같이 지내면서 자꾸 말썽을 부리니까 점점 실망하기 시작한 설성아이는 점점 왕충에게 관심을 꺼갑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딱 이때쯤 설성아이의 중국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 중국과 미국을 자주 오가게 되는데, 한번갈 때마다 거의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있다가 오고 했었대요. 점점 잦아지는 설성아이의 출장. 그 공백 기간 동안 그의 조카인 19살 왕충과 39살이었던 그의 아내, 이들 사이에 점차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남편이 설성아이는 전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조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일 줄은. 당시 그의 아내 장래희와 조카 왕충은요,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예상을 못했겠죠. 둘이 엉겨붙어 나뒹굴 줄은. 장래의 말로는 그래요. 남편이 출장이 잦아 집에 거의 없었고 혼자 육아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외로웠다. 참, 아무리 그렇다 한들 조카랑 그러고 있습니까? 더럽고 역겨워서 말이 안 나와요. 왕충은 말해 뭐 하겠어요. 19살 미쳐가지고 똑같은 연놈이지. 둘은 인간이길 포기하고 남편이 외삼촌이 없을 때몇 번이고 침대에서 붙어 먹었습니다. 설성아이가 없을 때면 둘이서 무슨 남편과 아내인 양 연애질을 해댔어요. 그렇게 몇번 하다 보니 장래희 자기도 느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조카랑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조카와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쳤다 정말. 장래희가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충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합니다. 그만하자. 우리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애초부터 이 관계를 시작한 두 년놈이 제대로 된 놈들이겠습니까? 외삼촌의 아내, 외숙모. 이 왕충은, 외숙모,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요? 우리 몸 석구 잔 사이인데 마음 정리가 그렇게 쉽게 돼요?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2020년 출장 갔다 집에 돌아온 설성아이 딱 눈치 챈 거예요. 둘이 지금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내 장래희를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아내가 다 털어놓은 겁니다. 정말 너무 역겹고 기가 찼겠죠. 이 모든 걸 알게 된 설성아이,
이 새끼를 어떻게 한 집에 같이 둡니까? 바로 왕충을 집에서 쫓아버립니다. 야, 꺼져. 그리고 몸을 더럽힌 역겨운 아내 또한, 야, 이혼 도장 찍어. 그렇게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데, 이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잖아요. 이 아이들 때문에 같이는 계속 살아요. 외삼촌 집에서 쫓겨난 왕충은 자기 대학교 기숙사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장래희가 헤어지자고 했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오히려 이때부터 왕충은요,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해요. 어린아이처럼 외숙모와 헤어지기 싫다면서 계속 같이 있어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왕충은요,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좋았어요. 미국에서 자리 잡아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난 비잔데. 여기서 얼마 있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나? 졸업 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그래서 왕충이요, 진짜 얼굴도 두꺼워요. 외삼촌 설성아이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달 소리가, 외삼촌, 나 미국에 여자 하나 소개시켜줘요. 왜? 나그 여자랑 결혼하면 영주권 생길 거 아니에요. 나 중국 가기 싫어. 미국 여자 하나 소개시켜줘요. 하지만 이 외삼촌 설성아이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내 아내와 붙어먹은 조카 새끼를 뭐가 이뻐 도와줘요? 면상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당연히 이날 둘이 엄청 말싸움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 왕충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혼자는 못 죽지. 내가 니네 가만히 둘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설성아이 가족을 미친 듯이 괴롭히기 시작해요. 우선 2020년 8월 23일 장래희에게 계속 협박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네 가족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뿐만 아닌 설성아이의 집 주위를 계속 빙빙 돌면서 외삼촌 없을 때 몰래 이 집에 기어쳐 들어가요. 당연히 장래희가 문을 열어줬을 리 없고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막 무단으로 침입하려다가 몇번 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설성아이 어린 자녀가 두명 있었어요. 왕충이 이두 아이의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를 납치해 협박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에 걸린 겁니다. 왕충의 이런 행동에 점점 설성아이는 예민해져 갔고, 이 미친 조카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 할까봐 두려워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왕충의 기숙사로 가서 이제 엄중히 경고까지 했어요. 좋은 말로 할때 작작하라고. 더 이상 외삼촌도 안 참는다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입니까? 설성아이 또한 조카 새끼 이거 미쳤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놈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진짜 우리 가족 무슨 일 나겠다 싶었던 설성아이는요, 2020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법의 도움을 받아요. 왕충에게 접근 금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왕충, 더 이상 설성아이 가족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 접근했다 걸리면 경찰이 바로 널 체포할 거다. 자, 이렇게 접근 금지까지 떨어지면서 중국에 있었던 이들의 가족들 또한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도 너무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외삼촌의 아내, 외숙모랑 조카랑 둘이 붙어먹어? 가족들은요, 이 사실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가문의 수치라고 다들 쉬쉬 조용하라고. 왕충과 장래희는 타락의 대상이 됐고, 설성아이는 불쌍하다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웃음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접근 금지는 약 2년 정도 유지됐어요. 그 2년 동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죠. 뭐 찾아오고 이런 것도 없었고요. 협박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날이 다가온 거예요. 2022년 4월 7일 접근 금지 명령 만료의 날이. 여기서 계속하려면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
이때 설성아이는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왕충의 학생 비자가 곧 만료됩니다. 그놈이 계속해서 괴롭힐까봐 걱정돼요. 그러니 접근 금지 명령을 연장해주세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판사는 기각시킵니다. 왜냐? 접근 금지 2년 동안 왕충 별다르게 위협하거나 한게 없는데 그냥 조용히 잘 지냈는데 연장할 타당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된 겁니다. 여기서 설성아이가 터져버린 거예요. 사실 왕충 접근 금지 2년 동안 얌전히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찾아오고 계속 전화하고 눈에 띄는 이런 짓만 안 했을 뿐 온라인,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 모든 이런 글을 막 써대면서 온라인 쪽으로 엄청 괴롭혔대요. 그런데 이게 판사한테 와닿지 않은 건지 거부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설성아이 모든 감정이 터져버린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괴롭혀 왔는데 이 새끼 지금 접근 금지 풀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법이 안 도와주면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영상 초반 장면, 차를 몰고 다짜고짜 법원에 함께 와 있던 왕충의 도요타 차를 들이받고 바로 총을 들고 내려 왕충의 머리를 쏴버린 겁니다. 누군가는 설성아이가 이미 법원에 갈 때부터 마음속으로 살인을 준비, 계획하고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애초부터 왕충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총이 있지. 하지만 사실 그의 차에 총이 있었던 이유는요, 간단하게 설명 가능해요. 설성아이 총기 면허가 있었어요.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거기다 왕충에게 이전에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설성아이의 변호사가 이 사건은 계획적보다는 충동 범죄에 가깝다고 얘기했어요. 접근 금지 거부되니까 이제 욱! 사건 다음 날인 4월 8일 바로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설성아이는 온몸을 막 바들바들 떨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날 현장엔 전 부인 장래희도 참석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5월 4일 2차 재판이 또 있었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해당 주에서는 사형을 폐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종신형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고려되는 전후 상황들이 있었다 보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 이후에 인터넷상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스턴에서 살해된 조카 왕충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 글쓴이는요, 자신이 왕충과 같은 대학교에 다닌 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왕충을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글쓴이는 왕충은 중국에서 성적이 매우 안 좋았다. 그런 그를 외삼촌인 설성아이가 애써서 미국으로 데리고 왔다. 미국에서 왕충은 공부보단 여자에 관심이 많았고 많이 만났다. 한 번은 왕충이 중고 고급차를 딱 사면서 여자를 쉽게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명하고 좋은 차를 사는 거라고. 그리고 왕충은 외숙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외숙모와 그렇게 했냐? 왕충은 외숙모와 외삼촌이 자주 싸우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이용해야겠다. 내가 외숙모와 결혼해버리면 영주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태도를 갑자기 확 바꿔 외숙모를 꼬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글 내용이 이랬다는 겁니다. 왕충은 외삼촌 집안을 망치는 걸 평생 사업으로 여겼다고. 이 글쓴이는요,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후에도 이 가족은 계속 왕충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뿐 아닌, 왕충은 자신의 부모님에게까지 전화해 설성아이를 협박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의 그날 또한 그렇습니다. 판사가 접근 금지 거부했을 때그 현장에 왕충이 함께 있었는데,
거부당하는 그 순간 왕충은 외삼촌을 보면서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설성아이는 더 열이 받았겠죠. 이 모든 세월의 고통 끝에 설성아이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약도 먹었고 치료도 받았어요. 너무 이 가족을 뭐라 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 내용이 진짠지 아닌지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내용을 보시면 뭐 왕충이 자기 엄마 아빠한테도 설성아이를 협박하라고 했다 뭐 어쨌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접근 금지 기각되니까 왕충이 비웃었다 어쨌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건 왕충의 사생활까지도 잘 알고 있고 재판장에도 자기가 함께 있었다는 말인 걸까요? 자기가 이런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알아? 이 가족들과 의외로 가까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글을 쓴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글 속에서 자기는 대학교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세세한 이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재판장의 상황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게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아니 무슨 동물 새끼도 아니고 외롭다고 외숙모고 족하고 나발이고 그냥 발정난 개마냥 막 이럽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두 사람은 욕망에 이끌려 인간이길 포기했습니다. 인간 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지 않았어요. 본능에만 충실한 개새끼라는 걸 인정했죠. 그 사이에서 모든 걸 알았을 때 이 남편 제정신일 수 없었겠다 싶기도 합니다. 거기다 왕충이 이 아이들까지 협박하려고 막 그렇게까지 했었다고 하니까 이게 제정신이었을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 설성아이가 노벨상까지 노려봐도 될 정도로 공부를 엄청 잘하고 기대가 컸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스캔들로 인해 완전히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더럽고 역겨운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